내가 지난주에 달빛에서 지난주에 달빛에서 달빛 아래서 이렇게 달리기 하던 감동적인 내 친구 얘기를 했는데 그 반응이 좋아서 이번 주에 내가 작정하고 설악산 소청봉 산장에서 있었던 선생님 대학교 1학년 때 썰. 근데 지금 이거 써놓고 나니까 12명의 내 친구들과 이러니까 뭐 킹콩과 12명의 난쟁이 뭐 이런 얘기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맞아. 내 친구들 조금 했어. 그리고 거기에 털보 산장지기 아저씨가 계셨어. 지금도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르겠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자,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 자, 시작한다. 지금 요 바이러스 때문에 애들이 지금 힘들잖아. 그래서 선생님도 옛날에 엄청 힘든 일이 있었다. 근데 선생님의 얘기를 이렇게 딱 해주면서 너희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의 지금의 어떤 자세를 생각해야 내게 해줄 수 있기 위한 이런 거야. 들어봐. 우선 내가 좀 생각해 보기에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내가 보기에 학생들이 어려워 보이는 건 진짜 많은데 우선 첫 번째.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3월 달 전국연합 모의고사 4월로 미뤄졌지. 불안하지 벌써.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무슨 생각도 하게 되냐면 이거 올해 수능도 미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6평 9평 어떻게 돼?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바이러스 겁이 나서 이게 학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좀 수강생이 많은데 가면은 이거 좀 위험하지 않나? 그럼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원래부터 이 바이러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3 아이들은 힘든 게 되게 많잖아. 뭐 이제 불안함도 많고. 뭐 나는 영어를 맨날 열심히 해도 잘안 되는 것 같고. 이런 게 되게 많지. 근데 이 모든 고민을 선생님 대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얘기를 내가 딱 해주면 너희들이 거기서 뭔가 영감을 얻어서 이거 지금 이 코로나 19에 대해서 내가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거에 대한 답이 될것 같아서 내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건나 이런 얘기지. 선생님이 대학교 1학년 때 어땠는지 우선 내 체형부터 얘기할게. 뭐잘 알지만 선생님이 키가 190이야. 키가. 근데 선생님이 한창 때 운동 많이 하던 시절에는 몸무게가 몇 킬로 정도 나갔었냐면 190이지만 뭐 몸무게가 뭐한 80, 90뭐 날씬 보이였지. 날씬 보이. 근데 농구를 딱 그만두고 나서 선생님은 왜 여학생들도 고3 때 살이 엄청 찌잖아. 남자애들은 잘안 찌는데 선생님은 마치 여학생처럼 운동을 안 해버리니까 막 엄청나게 찌기 시작해서 선생님이 고3 때는 몸무게가 몇 킬로까지 나갔었냐면 현재는 우선 내 몸무게가 106킬로야. 지금 106킬로. 어느 사이트를 보니까 나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미친 떡대 킹콩이라고 돼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근데 내가 몸무게가 106킬로인데 선생님이 고3 때는 몸무게가 몇 킬로였냐면 거의 한 140킬로 나갔었어. 근데 그 당시에는 190에 몸무게가 140kg인데다가 내가 머리가 빡빡대가리로 다녔어. 짧은 머리. 그럼 생각해봐라. 키가 이런데 몸무게가 이런데 머리가 빡빡대가리인데 얼굴이 좀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길거리를 다니면은 이게 나랑 눈을 안 마주쳐. 사람들이 그냥 저걸 학생으로 봐, 조폭으로 봐. 아, 조폭으로 봤었어. 그랬는데 이제 대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이런 인상으로는 여자친구가 생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과감하게 다시 운동을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해도 대학교 1학년 때뭐 그렇게 내가 열심히 했겠어? 가지고 몸무게를 좀 많이 빼서 그때 내 기억으로는 126kg까지 뺐었어. 14kg. 네 몸무게에서 14kg 빼봐.
없어져 니네들은. 근데 이제 선생님은 워낙 많이 나갔으니까 14kg를 뺐었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계속 빼서 어쨌든 선생님은 대학교 1학년 시절에 신체 조건은 이랬어. 비대했지. 근데 어느 날 늘 어느 날 무슨 일이 항상 발생해. 알았어? 어느 날 선생님하고 아주 절친 친구 놈이 나한테 이렇게 제안을 해. 야, 재영아. 우리 이번에 방학 때 친구들하고 설악산 등반을 해보자. 설악산. 그 설악산은 이제 뭐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 중에서 강원도 거기 학생들도 있겠지만 설악산은 소청봉, 중청봉, 대청봉. 이게 대청봉은 많이 들어봤지. 근데 소청봉, 중청봉, 대청봉 중에 이 소청봉에만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이 소청봉에만 그 당시에 산장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나를 포함해서 13명. 아까 여기서 얘기했었지? 선생님 빼니까 몇 명이 돼? 12명이 돼. 13명이서 저거를 설악산 등반 한번 해보자. 여름방학에 맨날 뭐 놀기만 하지 말고 건강하게 한번 산 한번 넣으면서 자를 되찾자 뭐 이런 개소리 있잖아. 그래서 등반하기로 해서 13명이서 설악산을 2박 3일로 등반하기로 했지. 처음에 시작점은 어디였냐면 니네 혹시 저기 백담사라는데 혹시 들어봤어? 이게 그런 절이 있어. 내가 이제 너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그냥 재미난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한테 뭔가를 이 코로나19를 이기는 어떤 정신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잘 들어. 처음에 상봉동, 서울의 상봉동이라고 있어? 상봉동 버스터미널이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어디에 내렸냐면 여기가 맞는 것 같아. 내설악이라는 데에서 내렸어. 내려서 글쎄 내설악에서 백담사까지 이게 버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애들 13명이서 야 그냥 걸어가자 해가지고 이거를 걸었다니까 이거를. 근데 이게 버스가 있는데 내가 그때 표지판을 봤는데 이게 길이가 10km인가 20km인가 그랬어. 옆에 버스 계속 지나가는데 13명이서 서로 센 척하느라고 남자들은 완전히 허세잖아. 그러니까 뭐 안 힘들어 하고 막 이렇게 걷기 시작했는데 걸었지. 한참 걸었는데 이미 백담사는 어디냐면 설악산에 이 경사로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평지만 걸었는데 우리는 사실상 이미 백담사에 도착했을 때 거의 그로기 상태. 라면을 먹고 거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지. 진짜 멋있었어. 백담사 옆에 그 이제 그걸 뭐라 그러냐 온천이 아니고 개천이고 계곡 같은 막 물이 흐르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1박을 걸어 올라가서 어디로 하기로 했냐면 수렴동 산장. 수렴동 산장. 여기서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올라가서 소청봉 산장에서 2박을 하고 그 다음날 내려와서 서울로 오기. 뭐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였어. 수렴동 산장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이미 우리는 몸이 엄청 힘들었어. 근데 니네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원래 내가 뭐 국어 선생님 아니니까 내가 말실수 많이 하는데 남자들이 원래 갖고 있는 그 허세 있지. 허세를 조금 좋게 말하면 오기와 깡. 그리고 그걸 좀 더 좋게 말하면 근성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근성. 근데 뭐 내가 나를 그렇게 멋있게 말하고 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로 표현할게. 이미 수렴동 산장에 도착했을 때 밥 해먹을 힘도 없었어. 엄청 힘들었어. 다시 말하지만 선생님은 몸무게가 이랬어. 그 당시에 아까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니네들이 이렇게 힘든 뭐 여러 가지 힘든 게 있다고 그랬잖아. 그때 선생님은 뭐가 있었냐면 우선 씹는 게 시작. 1번. 체중이 너무 무거웠어. 산에 올라가기에. 산에 올라가는 건 누가 잘 올라가냐면 우선 몸에 살이 없어야 잘 올라가. 체중이 많이 나갔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미쳤던 거지. 산에 올라가는데 글쎄 선생님의 복장이 뭐였냐면 스키니 진주스. 정말 쫙 민망한 청바지 있잖아. 쫙 달라붙는 거. 그 다음에 대학교 들어가서 멋을 내느라고 스키니 진에다가 신발을 좀 믿기 힘들겠지만 등산화 같은 걸 안 신었어요. 그 신으면 아저씨 같아가지고 뭘 신었냐면 키가 큰데 더 크게 보이려고 굽이 높은 락커들이 신는 신발 있잖아. 그런 구두를 신었어. 이미 체중이 많이 나가고 스키니진을 신은 데다가 구두를 신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다른 애들보다 이미 수렴동 산장까지 가는데 진짜 힘들었어. 힘들었어. 다음 날 자는데 13명 중에 리더 역할하는 애가 자는데 옆에서 계속 겁주는 거야, 선생님한테. 내일부터는 진짜 힘들 거야. 진짜 힘들었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선생님은 무슨 짓을 했냐면 이제 평생 지금 이 이야기가 지나면 추억된다, 인생은 영화처럼이잖아. 이때부터 이제 수렴동 산장에서 1박을 하고 그 2박을 하기 위한 여기서부터 소청봉 산장까지 이 가는 이 여정. 이게 선생님은 머릿속에 남아있다는 얘기지.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하려는 이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야. 걷기 시작했는데 우선 1번. 선생님 양쪽 허벅지에서 쥐가 나기 시작했어. 걷다가 쥐 난 경우 봤어? 처음에는 오른쪽 다리보다는 왼쪽이 약하니까 왼쪽 다리에 쥐가 나더라고. 근데 거기를 계속 걷었어. 걷다 보니까 오른쪽 허벅지가 쥐가 나더라고. 근데 선생님이 지지 않았어. 사실상 순간적으로 생각했어. 지금 포기하고 돌아가야지 되는 거 아닌가? 올라갈 수 있을까? 죽었다 깨나도 여기서 포기한다 소리 안 나오더라고. 간다. 계속 올랐어. 그러더니 종아리까지 쥐가 났어. 그때 선생님이 다리에 문제가 생겼는데 설악산 소청봉 산장을 올라가려고 집에서 짐 쌀 때 내가 스키니 진을 입었잖아. 그때 혹시 이 청바지가 찢어질 수도 있다. 선생님이 찢어지면 산에서 꼬매려고 그 짐에 바느라고 실까지 갖고 갔었어. 거기서 그래서 내가 이 가방에 있는 거를 딱 내려놓고 내 짐 안에서 침을 꺼냈어. 그냥 아무런 의학적 지식도 없는데 내가 쥐가 난 걸 팍 찌르면 쥐가 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찔렀어. 찌르면서 올라갔어. 근데 되게 웃긴 게 계속 찔렀거든. 어떻게 올라가지더라. 여기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인생은 가끔은 사라져. 사라진다고. 내 의지가 아니라 사라질 때가 있어. 다리에 쥐가 났어. 그래서 선생님은 침을 찌르고 두 번째 한 행동은 더 이상은 내가 스키니진으로 못 올라가겠다 싶어서 신발은 어쩔 수 없고 가위 있지. 가위를 가방에서 꺼내서 아무도 없으니까 숲속에 이미 내 친구들은 막 위에 올라가고 있고 나를 아무도 안 보고 나는 그냥 길만 보이는 상황인데 바지를 벗어서 팬티만 입고 가위로 청바지를 여기 잘랐어. 아 다리를 잘랐다는 얘기가 아니야. 자르고 옆에도 이렇게 잘랐어. 다리가 시원해질 수 있게.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주 쉽게 올라갈 수 있었어. 근데 곧 올라가다가 또 쥐가 났어. 내 체력적으로 더 이상 문제가 생겼다.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간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
그때는 사실상 죽을 수 있다 싶었어. 왜냐하면 이 다리로 내려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올라가는 건더 불가능하고 구조헬기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두 번째 더 큰 고난이 닥쳤어. 그거는 뭐였냐면, 이 영상을 보는 그 강원도 그 애들 중에서 혹시 이거 알지 모르겠는데, 수렴동 산장에서 소총봉 산장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 이게 내 정확한 명칭은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깔딱고개라는 거 있어. 깔딱고개 어떤 건식이냐면은, 경사가 이렇게 45도가 아니라 그 등산로가 경사로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아, 너 알아? 깔딱고개 거기는 아니고 저희 할머니 묘소 있는 곳처럼 있어. 이 깔딱고개가 150m인가 200m인가가 그래. 근데 이 깔딱고개는 진짜 양손만으로 자기 체중을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상체 힘이 있어야 돼. 바위로만 이루어져서 이렇게 스파이더맨처럼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근데 깔딱고개를 만난 거야. 다리에 쥐가 났는데. 그로기 상태인데. 근데 깔딱고개 이렇게 올라가잖아. 잡고 이렇게 올라가잖아. 근데 이렇게 하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게 딱 했는데 이 앞에 뱀. 살아있는 뱀하고 순간적으로 뱀도 날 보고 놀랐고 나도 뱀을 보고 놀란 거야. 뱀도 어디서 이렇게 큰 사람이 있나 하고 놀랐는지 뱀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잠깐 놀라서 이렇게 하더라고. 약간 뒤로 약간 물러나더라고. 근데 나는 그때 난 킹콩이 맞나 봐. 뱀을 보고 소리로 물리쳐야 되겠다 생각했는지 본능적으로 딱 근데 뱀이 나왔어. 그때 내가 아! 소리 지르면서 분명히 다리가 풀려있는 상태였잖아. 깔딱고개가 이만큼이면 요 정도쯤 올라갔을 때 깔딱고개에 요 정도쯤 올라갔을 때 뱀을 만난 거야. 순간적으로 나는 생각했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게 도망치는 게 빠를까 이게 빠를까. 내려가는 것보단 차라리 올라가는 게 빠르다 생각했었어. 소리를 지르면서 이건 조금 뻥을 보태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초 만에 올라왔어. 다리가 풀린 상황인데 야! 하고 이렇게 올라. 근데 여기서 니네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깔딱고개를 1초 만에 올라왔다고 그랬잖아. 올라오고 나니까 다리가 어느 정도로 풀렸더라고. 풀렸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올라가다가 세 번째,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이게 소청봉 산장, 소청봉, 대청봉, 중청봉에 있는 여기 소청봉 바로 밑에 절이 있어. 봉정암이라고. 근데 이 봉정암이라는 절은 실제로 가서 보잖아. 그 봉정암 그 절을 만드는 그 절에 쓰이는 나무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 동글동글동글하게 깎아놓은 이런 나무 같은 게 돌멩이도 엄청 크고 잘 정조된 게. 생각했지. 나는 다리가 풀리고 온몸이 그러기 상태인데 올라가면서도, 아니 그 몇천 년 전 경에 고려시대 때 만들었던 절이라고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 고려 조선시대 말고 고려. 그때 헬기가 있었겠어. 뭐가 있었겠어. 나는 그냥 올라가도 힘든데 그 사람들 그 건축자재를 밑에서부터 그걸 들고 거기까지 올라왔다는 거 아니야? 아닌가? 거기서 만든 건가? 근데 그 나무가 거기 나무의 크기가 아니었어. 아무튼 내가 뭘 알겠어. 근데 엄청났었어.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는 생각했지. 야, 나는 내 몸뚱이 하나도 힘든데 그 옛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걸 했었을까 생각하면서 올라갔어. 이게 마치 수험 생활에 너희들이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하고 좀 비슷하지 않냐? 이제 드디어 주인공이 나와.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소청봉 산장이 우리가 자는 이 소청봉 산장 있잖아. 이 소청봉 산장이 바로 눈앞에 있다라는 걸 진짜 한 5m 위에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었어. 거의 내 몸은 여기 있잖아. 여름이었는데 이 반팔 티셔츠가 하얘졌어. 하얘진 건 뭔지 알아? 소금. 그리고 올라갔는데 위에서 내 얘기하는 게 들려. 미리 올라간 내 친구 12명하고 어떤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처음에는 웅성웅성 하는데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내 얘기를 하는 거야. 재영이 돌아갔나 보다. 이렇게 늦어지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그러는 것 같아. 아니 걔가 얼마나 돼. 내 친구. 그 새끼 옛날에 엄청 뚱뚱해. 옛날에 몸 좋았는데 엄청 엄청 뚱뚱해요. 못 올라. 뭐 이런 얘기하는 거야.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선생님이 곧 나왔지. 나타났어. 소청구 산장에. 그때 그 아저씨 성함은 내가 기억 안 나는데 그 소청봉 산장의 털보 산장지기 아저씨 있지? 내가 딱 올라갔을 때 털보 산장지기 아저씨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이 소청봉 산장에서의 산장지기를 뭐 15년인가 20년인가 했는데 여지껏 내가 본 등반객 중에 내가 그때까지 잊고 있었던 뭔가를 말해주더라고. 너처럼 뚱뚱한 애가 올라온 건 처음이었고 두 번째 내 등에 있었던 짐을 얘기하더라고. 내가 그걸 몰랐어. 내 친구 12명 중에 몸이 약한 애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허세짱이잖아 또. 걔 몸, 걔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쌀 있지, 쌀. 무거운 짐을 내가 들어줄게, 임마. 너 먼저 올라가 하면서 내가 여기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더 힘들었던 거지. 그 소청봉 산장 아저씨가 너같이 뚱뚱한 애가 올라온 건 처음이고 근데 너 같은 애가 그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온 것도 처음이래. 날씬한 애들이 무거운 짐 금방 갖고 올라오는 일은 많은데 처음이라. 근데 내가 잊을 수 없는 건 이 아저씨가 그날 내가 올라온 거를 그냥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이렇게 격려한 거일 수 있잖아. 약간 뻥을 좀 보태서 아저씨가 나 칭찬해주고 싶어서. 근데 내 12명의 내 친구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친구들이 좀 뭔가 따뜻하고 나를 평상시에 볼 수 없는 눈빛이잖아. 남자들끼리 따뜻한 눈빛 하냐 계속 이렇게 이러잖아. 근데 12명의 내 친구들이 이제 나를 보는 눈빛이 뭔가 인정. 너는 멋진 놈. 좀 너 진짜 재영이 최고. 막 이런 눈빛 있잖아. 친구들한테 12명한테 그런 눈빛 받아본 적 있어? 나 그날 받았어. 그리고 나서 그때가 선생님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었는데 그리고 아직까지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경험이었는데 지나서 지금도 그때 친구들 만나잖아. 머릿속에 그게 내가 영화의 주인공들 보면 역경을 이기고 공주님을 구해준 왕자님 막 이런 거 있잖아. 영화 속에 보면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인데 그걸 극복해내잖아. 멋있게 영화 속이니까 근성으로. 하지만 현실에선 허세 떨면서. 어? 구해내잖아. 영화의 주인공처럼 지나면 추억이 돼.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국내 상황도 안 좋아서 니네들 수험 생활이 나라가 편안한 상황에서도 편안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고3은 힘들어. 근데 지금 이렇게 학사 일정도 망가지고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에서 니네가 고3을 한다는 거를 보면은 그 당시에 내 저 상황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 근데 이거를 말이야. 지금 이 상황을 모든 사람이 다 힘든 거잖아. 이럴 때
포기하지 말고 이걸 잘 이겨내서 멋지게 마무리를 하잖아? 그러면 선생님 대학교 1학년 때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그렇게 쳐다봐줬던 털보 산장지기 아저씨랑 12명의 내 친구들처럼 니네가 수능이 끝나고 나오는 그 수능 그날 엄마 아빠 형 누나 주변 사람들이 니네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오래 힘들었는지를 잘 알고 끝나서 딱 나오는 너희들을 보면서 선생님한테는 산장지기 털보 아저씨랑 12명의 내 친구들처럼 니네들도 그런 사람한테 이게 박수를 알겠어? 받게 되고 내년에부터 너희들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학 들어간 다음에 평생 얘기하는 거지. 누가 고3 때 힘들었다고 막 얘기하면 몇 년도 수능이에요? 저 코로나 수능, 코로나 수능. 내가 그거 이기고 아! 알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더 멋있어질 수 있는 거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 지난주에 이어서 느낌이 오냐? 잘 이겨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